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복회 미국 서남부 지회장 박영남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국경일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그리고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영어로 National Foundation Day입니다. 국가 기원일이란 뜻입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국가의 정체를 자유민주주의로 채택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기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논의한 결과 삼국유사 고조선편에 근거하여 고조선의 건국일인 10월 3일을 건국기원절로 정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건국기원절로 해마다 기념했고 그 명칭을 개천절이라고 한 사실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했고 우리는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이요 오랜 전통을 가진 민족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개천절과 국가연호는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역사와 기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천절 행사를 통하여 온 국내외 한민족이 단합하여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되새기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애국심과 충성심을 다짐하는 날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은 용기를 잃지 말고 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해 나가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필코 완수하여 우리 한민족이 아시아의 등잿처럼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훌륭한 나라로 발전하도록 다 같이 힘써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